지난 6월 말일이죠. 많은 관심을 받았던 그 3세대 착한 실손보험 판매가 이제 신규 가입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요. 이제 이달부터는 이제 새로운 4세대 실손보험으로 판매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제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 중에 이제 과거에 그 갱신보험료 폭탄을 맞으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지난달까지 3세대 착한 실손으로 전환을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요. 그때 이제 마침 그 시간을 타이밍을 놓쳐서 전환을 못 하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해서 문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참에 4세대 실손보험이라도 갈아타는 것이 맞는지 이런 문의들이 좀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늘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요. 어떤 부분이 핵심인지 그리고 최근에 이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한 실제 사례들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해서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실손보험의 이 4세대 실손보험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먼저 실손보험의 이 변천사를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들으시면서 나는 과연 어느 세대의 실손보험에 가입 중이신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009년 10월까지 판매된 실손보험을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 또는 구실손보험이라고도 하고요. 보통 통상 우리는 1세대 실손보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을 2세대 실손보험이라 하고요. 그리고 3세대 지난달 말일까지 판매됐던 착한 실손보험을 3세대 실손 그리고 이달 7월 1일자로 판매가 시작된 보험을 실손보험을 이 4세대 실손보험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실손보험의 실제로 그 보유 계약 현황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1세대, 2세대, 3세대 또는 유병자, 노후 실손까지 포함을 하면 전체 가입 건수가 약 3,500만 건에 달하고요. 이 중에서 특히 우체국과 같은 이런 유사 실손보험까지 포함을 하면 약 3,800만 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우리나라 국민의 약 85% 정도가 실손보험에 가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야말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이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인원을 보시면 약 2,800만 명 정도로고요.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 중에 약 8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1세대, 2세대에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이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이 지난달까지 3세대로의 전환을 이렇게 시도를 많이 하셨던 건데요. 아직도 그래도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 중에 많은 비싼 보험료를 내시면서 앞으로 또 다가올 갱신보험료를 두려워하면서도 이렇게 가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눈여겨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 실손보험이 앞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자주 바뀌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먼저 예상치 못한 가입자 폭증에 따른 손해율 예측 오류, 바로 보험사의 손해율 예측이 좀 틀렸었다라는 가장 큰 이유가 있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일 1 원인은 보험사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거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이 본인 부담금 자체가 없는 제로, 100% 보상을 해주는 형태였기 때문에 제 국민건강보험이다라는 인식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셨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바로 이 일부 가입자분들의 이 도덕적 해이, 이걸로 인한 쉽게 말해서 이런 도수치료라든가 또 비급여 영양주사라든가 또 비급여 MRI 치료 등과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무분별한 의료 쇼핑이 증가됐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일부 수익형 의료기관들의 과잉 진료도 한몫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령 뭐 건강검진 그 비용을 실손 처리를 해줬다든가 한약 비용을 실손 처리를 해줬다든가 이런 등과 같은 과잉 진료가 원인이 한몫을 좀 했고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보험사의 그 손해율 증가로 이어졌고요. 손해율 증가는 결국은 일부 회사들은 아예 실손보험도 판매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 도덕적 해이와 수익형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분들이 보험사의 손해율 증가를 불러일으켰고 그러다 보니 지난 4월 달에 이 보험료 갱신 때 굉장한 그 폭등을 일으킨 원인이 됐고요. 이 손해율 증가에 따른 그 보험사의 실손보험 판매 중단 이것이 끝이 아니라 결국은 건강보험공단의 손해율까지도 영향을 미쳤다. 이쯤 되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더 이상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결국은 1세대, 2세대 자꾸 세대별로 실손보험의 상품이 바뀌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실손보험의 이 구조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고요. 그것이 이번 4세대 실손보험의 개정된 어떤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세대 실손보험의 이 개정 방향을 좀 정리를 하면요.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급여 보험금, 이 부분을 많이 타는 보험자의 그 부담을 늘리자. 이것이 핵심이고요. 비급여 보험금을 많이 타는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을 높이게 되면 결국은 이분들의 부담을 대다수의 가입자, 나머지 선량한 가입자분들의 부담을 좀 감소시키는 효과가 생기게 되고요. 더불어서 과잉진료와 이 의료 쇼핑에 대한 남용을 막을 수 있는 효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실손보험 전체 가입자 중에 약 10%가 전체 지급보험금의 절반을 수령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 90%는 결국 연평균 약 62만 원 이하 또는 아예 보험금을 한 번도 수령하지 못한 인원이 약 90%에 이른다는 얘기고요. 정리하면 상위 10%를 위해서 90%의 선의의 피해 가입자가 발생이 됐다라는 점이 바로 4세대 실손 개정 방향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실손은 뭐 대한민국 입시 제도만큼 많이 바뀌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이번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진료가 많을수록 보험료도 함께 오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4세대 실손보험의 핵심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4세대 실손보험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로 제가 구분을 좀 했는데요. 첫 번째는 비급여를 주계약에서 특약으로 분리했다라는 점입니다. 과거 이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을 보시면 주계약이나 특약의 이런 개념이 없이 그런 급여, 비급에 대한 구분 자체가 없었는데요.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이 착한실손, 지난달까지 판매된 착한실손의 경우에는 이 비급여 항목의 일부 특약으로 분리를 해서 판매를 했었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이 과잉진료 의료쇼핑의 원인이 된 도수치료라든가 체외충격파 또는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만 따로 특약으로 분리를 해서 선택 가입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다 동일하게 본인 부담금을 동일하게 적용을 했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이번 달부터 판매된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주계약과 특약을 완전히 분리를 해서 급여 부분은 전체 주계약으로 포함을 시키고요. 비급여, 즉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이 비급여 항목 전체를 특약으로 분리를 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본인 부담금이 어디 부분에 들어가느냐 빠지냐의 이제 차이인데요. 비급여 항목을 분리했다, 전체로 했다는 얘기는 본인 부담금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과거에는 본인 부담금을 좀 자기 부담금을 높였었다라면 4세대부터는 비급여 항목 전체가 다 본인 부담금이 늘어났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부담률, 공제 금액이 상향됐다. 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의 이제 연장인데요. 과거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급여, 비급여에 대한 구분도 없었고 이번 시에는 100% 보상을 다 해줬고요. 본인 부담금 없이. 통원 치료 시에는 하루당 5천 원만 공제하는 형태로 보상을 했었다면 2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처음으로 이제 입통원에 대해서 금액을 딱 고정을 시켰었죠. 그리고 통원 치료에 대해서는 외래와 약제를 구분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 시에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10%의 자기 부담금이 발생이 됐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20%. 그리고 이제 통원 시에는 의원급이냐 큰 병원이냐 병원 의료법상 정해진 병원의 규모에 따라서 만 원에서 2만 원까지의 하루당 공제를 적용을 했었는데요. 자, 3세대 착한실손의 경우에는 입통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2세대와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 비급여 3종에 대해서만큼은 따로 본인 부담금을 30%로 늘렸다.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인데요. 이번 4세대 실손보험은 이 비급여 3종의 개념이 아니라 비급여 항목 전체를 다 비급여를 분리를 해서 이번 시에는 급여 항목도 10%가 아니라 20%로 상향이 됐고요. 비급여 항목은 전체가 다 30%로 본인 부담금이 늘어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원 시에는 역시 병원의 그 의료법상 정해진 병원의 규모에 따라서 만 원, 2만 원까지 급여의 경우는 그리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최소 3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부과하게 돼서 최대 5만 원까지도 자기부담금을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만 놓고 본다면 결국은 세대별이 세대별로 바뀔수록 본인 부담금이 늘어났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할인 할증 방식의 이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이 됐다. 자, 보험료 차등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보험금을 많이 수령한 사람들은 이듬해 보험료를 올리고 반대로 보험금 수령한 경험이 없다라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개념을 말하는데요. 과거 1, 2, 3세대까지는 그런 보험료 할증 할인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할증의 개념에는 각 세대별로 가입자 전체를 통계를 냈었고요. 손해율을. 2세대는 2세대끼리, 3세대는 3세대끼리 이렇게 전체 손해율을 책정을 해서 보험료가 이듬해 변경이 됐다라면 4세대 실손보험부터는 각 개인별로 보험금 수령 여부에 따라서 이듬해 보험료가 이렇게 변경이 된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전체 보험금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을 합니다.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 수령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듬해 보험료를 오히려 5% 할인을 해주고요. 그리고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1년 동안 100만 원 미만이었다라면 올해 냈던 보험료 수준을 그대로 유지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3등급부터 보험금 수령이 비급여 보험금 수령이 15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늘어남에 따라서 3등급, 4등급, 5등급. 자, 3등급의 경우는 100%, 2배가 되겠고요. 4등급의 경우에는 3배, 5등급의 경우에는 최대 4배까지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내가 만 원씩 보험료를 냈었는데 그러면 올해 내가 300만 원 이상의 비급여 치료를 받았으면 다음에 4만 원이 돼서 4배가 돼서 4만 원이 오르는 게 맞죠. 그러면 그 이듬해에도 만약에 또 300만 원 이상을 치료받게 되면 그 4만 원의 4배인 또 12만 원이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4세대 실손보험은 할증 할인 적용은 누적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연령에 따른 이제 그 기본 보험료 책정이 되겠죠. 그 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재평가된다는 점이고요. 만 원이 4만 원이 되고 4만 원이 12만 원이 되는 개념이 아니라 만 원이 4만 원이 됐으면 그 이듬해에는 다시 또 만 원에서 재평가를 한다는 점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연령이 증가하게 되면 이제 기본 보험료 자체가 조금씩 증가를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매년 그 전년도에 받았던 보험료가 배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제도는 지금 올해 7월 1일부터 판매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최초 3년간은 이 제도에 대한 유예기간을 적용합니다. 즉, 2024년 7월부터 손해를 평가를 해서 그 이듬해부터 적용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모든 분들에게 그럼 과연 이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외자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의료 취약계층을 말씀드리면 이 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자, 즉 중증 환자를 말하는데요. 암, 심장, 뭐 식이난치성 질환자들, 그리고 노인 장기요양법상 장기요양 대상자분들이 있죠. 이 중에서 1, 2등급 판정자, 즉 치매나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장기요양 대상자가 되신 분들은 이 차등제에 대해서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점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재가입 주기가 변경이 됐다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이 있으신데요. 기존의 1세대, 2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이 만기라는 개념이 처음에 가입 당시에 정해진 80세 또는 100세 이런 형태로 아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은 매년 정책 변화가 좀 생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따라서 실손보험에도 보상을 적용하는 부분이 좀 변경이 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 1, 2세대의 경우에는 적용시키기가 어렵다는 점이 좀 있었다라면 3세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2013년 4월 이때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 실손보험의 만기가 15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전에 가입자분들은 해당이 없으신 거고 이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의 만기는 15년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분들은 15년이 지나면 그때 시점에 변경된 보장 내용을 적용이 돼서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가입을 하는 형태였는데요. 이번 4세대 실손보험부터는 이 기간이 15년에서 5년으로 변경이 됐다라는 점이
예, 핵심입니다. 결국은 표준약관을 변경을 해야 되면 기존의 이 변경 주기가 길거나 만기가 긴 경우에는 바로 적용이 좀 안 되는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변화를 좀 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국민건강보험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이 계약 재가입주기 변경의 요인이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4세대 실손보험의 핵심상 비급여를 주계약에서 특약으로 분리했고 자기 부담률과 공제 금액을 상향했으며 할인 할증 방식 보험료 차등제 도입과 함께 재가입 주기도 5년으로 변경했다고 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보험료가 또 중요하겠죠. 선생님, 기존 실손보험과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날까요? 네,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 전에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 중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재가입 주기가 변경이 되면 어떤 분들이 또 이런 질문도 하시거든요. 15년 또는 5년 후에 그러면 재가입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가입을 거절할 수 없도록 제도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된다는 점 한 가지 더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기존 실손보험과의 이 보험료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지하게 저렴해졌습니다. 보장의 규모가 축소된 만큼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굉장히 저렴해졌는데요. 기존의 이 표준의 1, 2, 3, 4세대별로 보험료 비교표를 보시면 40세 남자 기준으로 봤을 때 자, 1세대 가입자의 경우에는 이번에 개정된 실손보험 대비 약 3.5배 정도의 보험료가 좀 비쌌고요. 2세대 실손보험 경우에는 약 2배, 그리고 착한 실손, 지난달까지 판매된 3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약 1.2배 정도 보험료가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령 1세대 가입자가 3만 6천 원을 냈다라면 이번에 4세대 실손보험은 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하시는데요. 월로 따진다면 큰 비용 같지가 않지만 이것을 연으로 이렇게 따지고 그 가입 기간을 또 3년, 5년, 10년으로 계산을 하면 어마어마한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지금 40세 남자 기준인 것이고 연령이 많을수록 이 보험료는 올라가면 결국은 이 세대별 보험료도 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 격차는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은 1세대, 2세대 가입자가 약 80%가 넘는다고 했는데요. 이 분들 중에 특히 1세대 가입자분들의 보험료 갱신 폭탄이 좀 가장 컸었는데 그 가입자분들은 이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 2세대 가입자 중에 전체 이 보험금을 한 번도 지급받아본 적이 없는 비율이 무려 약 73% 정도 된다고 합니다. 즉 10명 중에 7.3명은 이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하시게 되면 보험료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가입 설계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40세 남자의 건강체 표준체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실제 가입 설계서를 발행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크게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으로 이렇게 나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률이 20%를 적용을 하고 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률이 30%로 늘어났다는 점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예, 갱신 종료는 5년이고요. 매년 1년마다 갱신이 돼서 보험료가 변경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보험료는 약 1,947원 월, 1세대 실손보험 대비 약 3.5배 정도 저렴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4세대 실손보험을 크게 네 가지로 제가 핵심 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상품 구조상 급여와 비급여 부분이 주계약, 특약 형태로 완전히 분리가 됐다는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이 된다. 즉,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요. 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보험금을 한 번도 받지 않거나 또는 얼마의 보험금을 수령했느냐에 따라서 최대 4배까지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자기 부담률이 급여 항목이 20%, 비급여 항목이 30%로 증가됐다는 점. 자, 공제 금액은 최소 의원급에서 종합병원 규모별로 이렇게 통원 의료비 같은 경우는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5만 원까지도 늘어났다라는 점을 이해하시고요. 마지막 보장 한도는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지 않고요. 합산해서 연간 5천만 원을 한도로 해서 보상을 한다라는 점. 그리고 통원의 경우는 회당 20만 원을 한도로 해서 보상을 한다라는 점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재가입 주기가 기존에 3세대 같은 경우는 15년에서 5년으로 변경이 됐다는 점까지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실손보험보다 저렴해서 전환을 하게 된다면 보험료를 훨씬 더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선생님, 그럼 리모델링 사례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 도와주시죠. 네, 4세대 실손보험이 새롭게 출시된 이후로 근래 이렇게 전환을 하신 리모델링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57세 여성분이었는데요. 이분을 사례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기존의 보험이고요. 이번에 이제 리모델링한 경우인데요. 기존에 가입한 보장 내용을 보시면 CI보험에 2009년 3월에 가입한, 2009년 3월이면 바로 1세대 실손보험이겠죠. 이때 가입한 경우고요. CI보험이기 때문에 주계약에 중대한 암과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이렇게 보상이 되고 또는 사망보장까지 한꺼번에 보상을 하는데 CI보험에는 각각 보상이 아니라 가입 금액에서 이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면 최초 1회 80% 2,400만 원을 진단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고요. 사망하게 되면 이 중대한 질병의 진단을 받지 않고 사망하면 가입 금액인 3천만 원을 보장하지만 중대한 질병의 진단을 받게 되면 그 지급한 금액은 뺀 600만 원만 보장하는 형태로 사망보험금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재사망이라든가 뭐 입원 특약, 수술 특약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는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입원비에 대한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자, 그리고 이 특약, 이 실손보험에 보시면 종합 형태로 입원 의료비, 통화 의료비가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보험료는 최초로 89,200원으로 책정이 돼서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다가 3년마다 갱신이 된 상품이었는데요. 지금 지난달까지 인상이 돼서 보험료가 월 16만 2천 원씩을 불입하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자, 이 부분만 보시면 두 배 가까이 오른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보험료가 인상이 된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 실손보험, 이 부분에 대한 보험료가 세 배 가까이 폭등한 지금 사례였는데요. 그래서 게다가 납입기간이 25년 납입인데다가 보장의 만기가 80세로 굉장히 짧게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손보험 4세대로 전환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뢰가 있었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서 보시면 전환을 한 사례를 보시면 이 실손보험은 4세대 실손으로 전환 신청을 해서 동일한 회사의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했고요. 월 보험료는 32,750원. 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약 3배 가까이 좀 줄어들었었고요. 그럼 남은 비용으로 기존에 있는 보장이 좀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고 보장을 받기 어려운 형태로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이렇게 좀 분리를 다 해서 암진단비 3천, 특히 요즘에 많은 그 트렌드죠. 유사암진단비도 추가를 했고요. 심지어 여성분이셨는데 이 갑상선암에 대한 진단비도 3천만 원까지 올려드리고 이 뇌질환에 대해서 1,500, 심장질환에 대해서도 1,500, 그리고 이에 대한 수술비, 각종 수술비, 신의학기술인 이 표적항암치료비까지도 부과를 해서 월 보험료는 13만 3,970원. 이 전환실손과 합치면 월 보험료는 16만 6,720원으로 기존에 이 납입하던 보험료와 크게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보장은 상당히 늘어난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25년 납의 만기가 80세로 짧았다면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는 납입기간도 줄이고요. 보장의 만기는 100세로 늘어났다는 점이 또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7세 여성분이셨고요. 38세 남자 회사원분 사례도 한번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에 2011년 2월에 가입을 했고요. 2세대 실손보험이겠네요. 이분도 역시 이렇게 실손보험과 기타 이런 부분들이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이 정액 보장에 대한 특약 내용들을 보시면 전부 다 앞에 갱신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3년마다 이 가입에 대한 보험료도 매달 매년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형태로 가입을 하셨었는데요. 실손보험은 이렇게 2세대 실손보험으로 가입이 됐던 거를 동일하게 앞서 말씀드린 57세 여성분처럼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해드렸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전환이 아니라 아예 회사를 옮겨서 새롭게 재가입한 사례입니다. 보험료는 38세 남자분이신데 월 보험료는 11,420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전환을 해드렸고요. 갱신용으로만 이루어졌던 기존의 이 진단비 부분을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분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진단금도 높이고 보장의 범위도 좀 굉장히 넓힌 사례로 보험료를 보시면 기존에 약 13만 원이었던 보험료는 13만 8천 원으로 8,300원 정도의 보험료 차이가 있지만
보장의 규모는 굉장히 늘어난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3년 갱신의 80세 만기라는 개념은 3년마다 보험료가 올라간다라는 얘기인데요. 언제까지 납입을 하느냐, 80세 만기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한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의 13만 원이 그때 가서는 엄청난 보험료로 인상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나서부터는 20년 동안 보험료는 변동 없이 그대로 납입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보장은 실손을 제외한 정액 보장에 대한 보장은 100세까지 그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4세대 실손을 그러면 전환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는지 핵심 포인트를만 좀 안내를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의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 중에 보험료 인상이 좀 컸던 분들, 기존의 실손보험 가입자분들 첫 번째 대상으로 이번에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과연 전환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문의를 좀 남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전환만 하시는 것이 끝나실 것이 아니라 전환을 했을 때 기존에 오래된 보험 가입한 분들은 꼭 보시면 보장의 규모가 좀 축소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부족한 보장을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러면 4세대 실손보험으로 모두가 전환하는 것이 맞느냐? 그거는 정답이 아니고요. 본인의 건강 상태라든가 또 연령, 그리고 납입 여력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전환 여부는 판단 결정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문의를 저희한테 좀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지속적인 비급여 치료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도수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 체외충이파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받아야 되시는 분들은 기존의 실손보험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좀 옳을 수 있겠고요. 또 연령이 어린 가입자분들은 기존에 그 갱신율이 크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분들 역시 기존의 실손을 그냥 유지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부분에 대한 정답은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진짜 정확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